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황호 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역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미국에 체류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외신들을 통해서 어젯밤부터 이야기가 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 테일러 씨를 그렇죠. 제2의 파운드리 공장 뭐 짓겠다. 결정이 네. 됐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또 투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지금 뭐 16일부터 이제 쭉 가 있었기 때문에 네.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의 백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동부 쪽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또 뉴저지로 옮긴 다음에는 버라이즌 CEO하고 네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이동 통신에 관한 어떤 협력들을 이제 하고 특이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죠. 백악관을 갑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가서 반도체 인센티브 부분인 칩스 포 아메리카에 대해서 조속한 통과를 또 부탁을 하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과 뭐 이런 인센티브,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악관 보좌관들을 만났는데, 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나가다 인사 정도는 하지 않았겠느냐. 뭐 네. 얘기도, 이제 뒷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와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나고, 아마존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뭐, 밑에 22일자 일정이 지금 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22일날은 구글 CEO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백미는 구글 CEO였죠. 그래서 스마트폰용 AP의 파운드리를 다 이제 확약을 듣고서 옵니다. 구글과 뭐 계속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VR, AR 자율주행 논의하는데 이 구글과 삼성의 이 만남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게 안드로이드 지금 동맹의 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향후의 이 행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장 내용을 보면 드디어 이제 재가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뭐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제 뭐 아메리카 리서치 센터 이런 데 가서 드디어 이제 큰 얘기들을 하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을 이재용의 캘리포니아 선언이다. 네. 왜냐면 이건희 회장께서는 뭐 두 번의 아주 도쿄 발언과 더불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네. 예, 신경선을 했죠. 그때 뭐 유명한 말 다 기억하시면 네. 부인과 뭐 자식은 빼놓고 다 바꿔라. 다 바꿔라. 예, 그럴 정도의 지금 뭐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자 삼성의 그 쭉 지난 50년 넘는 그 세월을 보면 이런 선언이 하나가 나오면 주식이 50배 이상 뛰는 그런 시발점이 항상 됐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1993년도 프랑크푸르트도 50배 오르는 과정에서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어떤 토대를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자 전반적으로 내용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셔서 잘 알겠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네. 자 220조, 200조를 넘는 투자를 해서 뉴 삼성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를 분석을 해보시면요. 60조가 해외 투자예요. 그럼 요번에 20조를 썼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40조로는 뭘 할 거냐? 그러게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많은 양이 M&A의 자금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뭐 그다음에 NXP 얘기도 이제 나오고 많은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다음번은 분명히 인수합병의 어떤 길을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삼성이 굉장히 도약하는데 특히 뭐 주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부분도 좋은 소식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네네. 지금 DDR4의 가격은 내려가지만 DDR5 새로운 메모리에 대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D램 가격이 내려간다는 게 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또 판단까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토대를 마련한 상태에서 내년도 1분기, 2분기 그다음에 새롭게 또 바뀌는 인텔의 CPU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다 조금만 밀어주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9만 전자, 10만 전자에 네.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선언, 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지금 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처럼 뭔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앞으로 뉴 삼성, 새로운 삼성으로서의 뭔가의 청사진을 그려낼지 뭐 텍사스 주지사가 조금 있으면 또 이 테일러 씨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또 이번 주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지 한번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자신 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면서 IT 쪽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 네. 삼성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요. 미국장은 목요일 날은 없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그렇죠? 반나절만 하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뭉쳐서 월요일 날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지금 이 삼성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블랙프라이데이의 수요 이런 판매들이 얼만큼 일어났나 특히 IT 부분이 얼만큼 늘어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음 주 투자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